안 같은데? 저 누구야? 너의 진짜 아니지. 실제 이가? 지아가. 아니면 가시자 이가. 진짜 이가? 진짜 이였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많이 깨져서 조금 깨졌어. 조금. 모살이 툭 나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니 근데 이거 조금만 이거 부러져도 얼마나 이 실인데. 맞아. 근데 수영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와. 그냥 그래서 수영이 그 SNS에 너가 행복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쯤은 내가 바보가 될 수 있어 라고 하고 놀았어. 와. 그런데 이상하네. 그런 파티 바보 컨셉 있으면 우리도 불러줘. 경훈이가 끝판왕을 부르실 거야. 들어오면서 그냥 재밌었어. 경훈이 장훈이. 장훈. 아까 전에 뒤끝 많다고 했는데 나도 뒤끝이 많아서 뒤끝 장난 아니에요. 그래. 뒤끝. 아, 여기? 오우, 이제 땡큐, 오케이. 뒤끝 같이 전나는 거야. 짝지댔다가 헤어지면 진짜 뒤끝 장난 아니겠다. 맞아. 내가 비슷하게만 맞추는 거야. 이거. 오케이, 자, 세로로 가자. 자, 나의 문제는 희철이에 관한 거야. 어떡해. 그래, 우리가 맞춰볼게. 자, 문제를 낼게. 내가 연습생 때 일인데, 연습생 시절에 희철이한테 들었던 말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야. 정답, 언니라고 불러. 땡. 왠지 희철이는 절대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정답, 너 친언니 있어? 땡. 세연이 내 거다. 니네 씨 건들지 마라. 뭐 그런. 아니야, 그때 나 생각보다 여자한테 관심 없어. 누구한테도 다 했다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때도 없고. 다 했다고. 되게 특이한 말이야. 특이한 말이면 강원도 사투리인데.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연습생들이 다치지 않고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땡. 말도 안 되는. 땡. 이 말. 아 뭐야. 이 말이 진짜라면 형님들은 다 죽어야 돼. 형님들은 다 죽어야 돼. 형님들? 왜? 죽어야 된다고? 누가 죽어야 된다고? 진짜라면? 뭐야? 내가 이 바닥 다 죽여버릴 거야. 나 혼자 살아남는다 결국. 야 나만 믿어라. 야 니네 어떻게 다 그렇게 생겼어? 나 우리 동네에서 내가 잘못 생겼어. 뭐 이런 얘기. 비슷해. 그렇지? 내가? 내가 관련된 것 같은데. 나의 믿으로 이 바닥 다 썰어버릴 거다. 엄청 재수 없는 말이야. 어? 그게 힌트냐? 야 그게 힌트야? 이게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라 어딘가에 나오는 대사야. 아 그래? 어? 와 실례지만. 아! 아이 큰일 났다. 아, 애니메이션 대사를 몰라 그래. 그거.